하드디스크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사실은 자석이 좀 필요해가지고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석을 사용할 거고,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석이 의외로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뜯는 김에 하드디스크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통 하드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잘 뜯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나사가 아니고 육각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요 스티커 뒤쪽에 나사가 하나나 두개 정도 또 따로 숨어 있어요. 일단 보통 육각 나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나사, 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여기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를 다 풀어주시고, 이렇게 육각 나사가 생겨 있죠?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사가 끝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안에 나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야 하드디스크가 이 기판하고 이 케이스가 완전히 결착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겠죠? 살짝 만져보면 여기에 동그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게 만져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보이죠? 요 안에 나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뭐다 뜯을 필요는 없겠고, 손 조심해 가면서 이 부분만 살짝 뜯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뜯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나사가 보이죠? 마찬가지 육각렌치로 나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데는 만져봤는데,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나사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자, 이제 이 카트리지, 이걸 카트리지라고 그러죠? 이 카트리지에서 뚜껑을 분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옆으로 해서. 오늘 일요일이에요. 막 테레비에서 서프라이즈가 막 끝났네. 자, 이 부분들 있죠? 여기 보시면은 작게 틈이 보이시죠? 이 부분을 이런 걸 쑤시 넣어서 제껴서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를 뽑아서 뒤쪽 일자가 되게 하고 카메라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. 올려가지고 이렇게 찍히면 가볍게 한 번에 탁 떨어져 나오죠, 그죠? 한 번에 예쁘게. 자, 여기 이것이 하드디스크의 내부 구조입니다. 간단하게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, 요거를 플래트라고 그러죠? 이렇게 돌아가는 판때기. 플래트가 여기 보면은 플래트가 두 장이 있습니다. 어떤 심한 경우는 뭐세 장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? 플래트가 많으면은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겠지만, 뭐 전기가 많이 든다 이런 말이, 뭐 전기가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? 그것보다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플래트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이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, 그죠? 그것처럼 반짝반짝 거리죠. 자성의 물질이 무슨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조그만한 부분 있죠? 이거 요게 헤드예요. 이 헤드가 이 플레이트를 돌아, 자, 요렇게 움직이, 긁혀버렸다. 어차피 버릴 거니까, 소리. 자, 이게 플레이트가, 헤드가, 요 부분이 헤드입니다. 이 부분이 헤드가 플레이트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고,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암이라고 그래요. 이제 사람, 팔로 지금 요 팔을 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암이 헤드를 열심히 움직여서 이 데이터를, 이렇게 돌아가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열심히 읽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뭐 데이터 커넥터라고 하고, 요 뒤쪽에 보시면은 PCB 기판들은 다 노출돼서 나와 있죠. 옛날 ID 타입입니다. PCB 기판들은 노출되어 나와 있습니다. 뭐, 특별한 구조는 아니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터라고 하죠. 이 모터. 뭐,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냥 모터라고 하시면 돼요.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, 뭐, 돌아가니까 스핀들 모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, 요게 이제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통 구형은 5400rpm, 신형은 7200rpm이니까 7200rpm 같은 경우에 초당 한 120바퀴 최대 속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. 요게 자석이거든요. 이 자석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은, 여기 보시면은
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게 다 하드디스크에서 떼낸 자석이에요.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나 드라이버나 립바 같은 롱노즈 같은 것들을 걸어 놓는 거예요. 이 자석이 굉장히 강력해요. 요거를 집에 못 쓰는 하드가 있으시면은 요거를 뜯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요 부분에 있는 이 자석을 분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육각 나사부터 분해를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오후에 4시에 팀버튼 감독 그 영화를 예매를 해놔가지고 조금 이따 그거 보러 갈 거예요. 예, 그냥 바로 제게 되네요. 아이고, 이게 나사가 힘이 빼가지고 이건 안 보네. 자, 요 밑에 있는 거 있죠? 요것도 나사예요. 요것도 나사로 쓸수 있으니까. 안에 참,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쭉쭉 달라붙죠, 이게. 이 자석이라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. 이게 자석이 힘이 엄청나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사제로 파는 자석보다 어떤 거 필요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자 드라이버가 여기. 좀더큰 걸로 해야 되겠네. 이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뜯어져 나옵니다. 이렇게 암을 옆으로 제껴놓고,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요. 그 다음에 밑에 자석이 이렇게, 어이구, 딱 붙어버렸네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요 자석을 구하려고 이제 그걸 뜯었던 거예요. 자, 요게 굉장히 세죠, 그죠? 하나,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막 딸려 올라와요, 이게. 생각보다 자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. 한, 뭐 요, 이거를 빼서 어디 자취방 같은데 거울로 사용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반짝임이 굉장히 좋죠, 그죠?